너? 글쎄. 아하, 꾸러기구나. 자, 16.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고 있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eating.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tudying. I'm studying.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cleaning. I'm cleaning. 자, 중요한 내용들 설명하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의 뜻은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게 이 뜻이 되느냐? What의 뜻은 무엇? 그 다음에 do의 뜻은 그건 be 동사고요. be 동사 am, are, is가 이다 있다고요. do의 뜻은 하다예요, 하다. do yoga 한번 보겠습니다. do yoga. 요가를 한다. do 태권도 하면. 태권도를 하다예요. 됐습니까? do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겠지. 얘가 하다야. 그러면 얘가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야? 당연히 하다시지. 하다시의 대장이야, 얘가. 됐습니까? 자, 근데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이면 뜻이 달라지는데, 이 뜻을 가지면서 뜻이 약간 달라지는데, 첫 번째 뜻?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 할수 있지. 어떤 시?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라는 이름씨가 되기도 해. 이 뜻이 될 수도 있고, 이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정해지는 거야. 자, 그 정도면 많이 했다. 그래서 자기 할것좀 집중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are you doing 말고, you are doing부터 설명한다. you are doing의 뜻은, 너는 하는 중이다. 얘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be 동사가 붙어 있으면 합쳐져서?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오케이, 얘 뜻이 뭐야?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Happy people.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be 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뭐 된다 했어? 어떻다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 시 된다 했죠. 행복하다 했죠. 똑같아. You are doing. 니게 하는 중이라는 어떤 시라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be 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돼? 하다시 뭐?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지 이거. 너 이거 묻는 you are doing은 묻는 말이야, 묻는 말 아니야. 묻는 말 아니죠. you are doing을 묻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왜? Are you로 바꾸면 되겠지. You are를 are you로 바꾸면 묻는 말이 되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니까 what까지 붙여서 what 무엇을 you are doing이 아니고 are you doing 묻는 말을 묻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you are doing을 뭐로 만들었다. You are doing을 are you doing. 너는 행복하다는 뭐야?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는 뭐야?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you are를 are you 바꾸면 묻는 말 되니까 you are doing도 are you doing 하니까 묻는 말이 됐다고요. 교수가 네,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었더니 먹고 있대요. 먹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I'm eating. 그럼 eat의 뜻은 먹다. 먹다인데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가 있고 ing가 붙으면 무슨 뜻 아니면 무슨 뜻 먹는 중인 어떤 먹는 중인 사람들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또 먹는 것이라는 이름시 이름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무엇을 좋아하니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으로 바뀌면 이름시 뭐뭐 하는 중이면 어떤 시 I'm은 뭐의 줄임말 I am의 줄임말 오 열심히 했네.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있으면 합치면 뭐가 된다 어떻다 여기서는 먹는 중이다. 그러니까 eating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I eating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먹는다는 I eat 여기 I am eat 하면 안 돼. 왜 하다시니까. 그러면 나는 먹는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나는 먹는다이다. 먹는 다이다가 뭔데? 필요 없단 말이야. 얘가 먹다인 하다시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왜 안 돼? 나는 먹는 중이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study의 뜻은? 공부하다라는 하다시니까 ing 붙이면 공부하는 중인 어떤 공부하는 것 이름시 여기서 공부하는 중이다 어떠니 어떻다 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티를 안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노는 중인 playing 하다인데 ing 붙으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이름 시 어떤 시 나는 기타 연주 중이에요. I'm playing the guitar.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are you playing? 이 대답까지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니? 기타 연주하는 중이냐? 아,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연주하는 중이니라고 묻는 거죠. What are you play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udying 됐습니까? 난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지. What are you studying? 무엇을 공부하고 있니? I am studying Englis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English. 오케이. 그 다음에 Ea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저녁 먹는 중이다. I'm eating dinner. 나의 가족과 함께 with my family. With. Oka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are you eating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과 함께 무엇을 먹고 있니? I'm eating dinner. 저녁 먹고 있어. 그렇습니까? 먹다. It 무슨 시? 하다시죠.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는 거야. 우리 점심 먹자 같이. Let's eat lunch together. Eat. 다음에 일하다, 공부하다, work. Work. Okay. 그래서 그는 매우 열심히 오늘 일했습니다. 언니, He worked. He worked very hard today. Work. Okay. 그 다음에 공부하다, 연구하다. Study. Study.
오케이. 그래서 넌 영어 공부하니? 오케이. 너는 영어 공부한다. 다시 You study English. 넌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묻는 말일 때 study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숨으면 뭐가 숨어있는데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있는데 묻는 말 하려고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하면 너는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뭐하니? 자. 청소하는 중에 청소하는 거. 여기 이게 클리닝. 다리가 없어서 밑에가 얼적거리기 오케이 클리닝 됐습니까? 그들은 공원 청소 중입니다. They are cleaning the park.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they cleaning? 그들은 무엇을 청소하고 있습니까? What are they cleaning?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they doing? 걔들 뭐하니? 걔들 공원 청소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클리닝이야? 클린이야? 클린이죠, 클린. 클린.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어떤 시죠? 이게 어떻게 하다십니까? 어떤 물? 어떤 시죠? 이 뜻으로 쓰이면?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됐습니까? 나는 항상 내 방 청소를 합니다. I'm이 거기 어딨나? I always clean my room. 오케이. 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방금 I always clean my room 이라며. 엄마한테 물어본다, 이제.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